배울 것은 에브리데이 사이언스. 이제 의사소통 기능부터 일단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허락 구하고 답하는 표현에 do you mind if가 들어가는데 이 mind 단어가 여기서 뜻을 조심해야 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mind는 뜻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명사죠. 근데 마음이 동사로 사용이 되면 mind가 동사로 사용되면 싫어하다, 꺼려하다, 꺼리다 뭐 이런 말이 되지. 그래서 이 mind 다음에 만약에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면 뒤에 항상 ing, mind ing를 보통 사용해요.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니 do you mind opening, do you mind studying 뭐 이런 식으로. 근데 if를 사용해주면 if의 의미가 무슨 뜻이야? 뭐뭐인지 아닌지 아니면 또는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do you mind, 너는 싫어할 거니 if I change the channel, 내가 채널을 바꾼다면 너 싫어? 란 말이야. 만약 내가 채널을 바꾼다면. 그럼 대답이 얘가 뭐가 문제냐? mind가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싫어하다, 꺼리다 뜻만 알면 되니까. 근데 대답이 not으로 대답하면 괜찮다는 얘기고, 그쵸? 아니고 긍정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답하고 정반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Do you mind if I change the channel? 제가 채널 좀 바꿔도 되나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나대도 전혀 아니야 라고 하면 바꿔도 된다는 얘기고, Of course 무슨 뜻일까? 물론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하고 대답이 반대로 나온다는 것만 조심해 주세요. Go right ahead. Go ahead가 뭐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이런 말이죠. Go ahead. Right ahead에서 바로 그렇게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으로 Are you aware that? 자, be aware that. aware란 의미가 이제 알다란 말이야. be aware of로 쓸 때도 있어요. be aware of는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나 동명사. be aware that은 that 뒤에 뭐 나오겠어? 주어, 동사. 여기는 he actually liked에서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be aware that. 이 대신 접속사 되십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청력을 잃은 것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웬? 청력을 잃어서 귀머거리 됐는데 뭐가 좋다고 하는 건지 내용이 나오겠죠? 언어 형식. 자, 언어 형식에서 이번에 배울 거는 관계부사의 한정적 용법입니다. 일단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는 선행사가 장소 또는 시간, 이유, 방법을 나타낼 때, 장소일 때 관계부사 where, 시간일 때 when, 이유일 때 why, 방법일 때 how를 쓰는 걸 말하죠. 요 네 가지를 뭐라고 불러? 관계부사라고 부릅니다. 관계부사는 따로 설명을 할게요. 본문 내용 말고 따로 공부를 따로 하겠습니다. 광고가 자꾸 떠. It is just another morning in the quiet town where Minjun lives. Another morning이라 이 또 다른 아침이라는 얘기잖아. 또 다른 아침은 그냥 평범한 보통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another를 꼭 또 다른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이 another paradise, another morning, another day 이런 표현이 있어. It's another day라고 하면 그냥 평범한 날이다란 말이에요. 또 다른 날이다,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 똑같고 똑같고 똑같으니까 그냥 another day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 그래서 그냥 통평범한 아침이다. In the quiet town, 이 조용한 마을에서. 근데 조용한 마을이 장소라서 where 민준이가 살고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야. 이때 where는 뭐로 바꿨을 수 있냐? in 위치로 바꿨을 수 있죠. 자, 하지만 in the air is a little bit of water. 공기 중에 적은 수분량이 있다. 요 도치네요. 자, 요거 도치의 의미는 도치란 주어 동사를 바꾸는 걸 도치라 그래.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맨 앞으로 놓고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꿔주면 됩니다. 도치도 따로 설명은 좀 들어갈게요. 여기서는 부사구 in the air를 강조하기 위해서, 공기 중에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가 a little bit of water, 약간의 물이, 동사 있다, 공기 중에. 원래 문장은 어떤 순서야?
A little bit of water is in the where.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야 돼요. 순서가. 근데 이제 거꾸로 들어가는 거지. 강조하고 싶은 말 맨 앞으로 주어 동사는 도치를 시켰습니다. 도치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뒷장을 넘겨보면 예시 답안 있는데 뭐 넘어가시고 그 뒤에 읽기 전에 listen and speak이 있어요. 내용에 맞춰서 뭐 do you mind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랬을 때 대답이 not at all, do you mind로 벌써 not at all 하면은 어우 괜찮아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 거기 뒤에 빈칸에 알맞은 말 골라보세요 있어요. Did you see the baseball game last night? 야구 경기 지난밤에 봤니? Yes, I was so excited when Korea won the gold medal. 한국이 금메달 따서 매우 흥분했어. Well, 밑줄 gold medals are made mostly of silver. 금메달이 은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 이런 사기꾼,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뭐야? 알고 있니? 물어보면 뭐야? Are you aware that? 로 물어보면 되겠죠. 자,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listen and speak 있는데 요건 한번 읽어보죠. Excuse me, do you mind if? 요 표현 기억해줘야 된다고 그랬어. 만약 뭐뭐라면 괜찮을까요? Of course not. 뜻이 뭐겠어요? 괜찮다, 안 괜찮다? Of course not 했으니까 괜찮다는 얘기야. 자,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 Do you mind if? 라고 했단 말이야. Oh, I'm sorry. 미안해. It's broken. 이거는 무슨 뜻이야? 안 된다는 얘기겠죠. I'm sorry 했으니까. 자, Do you mind if? 여기 보면 Do you mind if I turn down the sound? 내가 사운드 좀 줄여도 괜찮을까? 나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괜찮다는 얘기니 안 괜찮다는 얘기니? 괜찮아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고마워 그랬죠. 만약에 여기서 of course 물론이야 이렇게 대답했다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본문에 역시 listen and answer script가 있어요. What's your favorite kind of pet?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애완동물이 뭐니 브라이언? I like dogs. 나는 개가 좋아. 나도 개 취향인데. They are very friendly and loyal. 자, 아주 친근하고 충성스러워. How about you? 뭐 좋아해? 자, 여기. 그 다음 별표. Prefer A to B. Prefer 단어는 to랑 같이 써서 선호하다가 prefer죠. 그래서 B보다 A를 선호하다. So prefer A to B예요. 자, 나는 개보다 고양이를 선호해. Why do you prefer cats? 왜 고양이가 좋아? They are cleaner than dogs. 더 깨끗하대요, 고양이가. 그런 거 같지 않은데? Are you aware that? 알고 있니? Cats can clean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침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빨아주잖아. 침 냄새 날 것 같은. 어쨌든 고양이가 스스로 청결하게 하죠. 개는 씻겨줘야 되지만 고양이는 목욕시켜줄 필요가 별로 없어. 자기가 알아서 닦으니까요. Really? I didn't know that. 몰랐네. 이렇게 나오는데 뭐 고양이든 개든 취향 차이. 개파가 있고 고양이파가 있죠. 나는 개파야. 자, 뭐 내용 뭐 낮춰서 다시 한번 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도 뭐 fun fact 이런 거 있어요. 뭐 아이스크림이 중국에서 유래했네. 뇌가 80%가 수분이네. 코끼리는 들을 때 발로, 발의 진동으로 듣고요. 코고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간다. 뭐 이런 뭐 이제 재밌는 사실들이 있으니까 너 이거 알고 있니? Are you aware that? 하 다음에 나와주면 되겠죠. 자, 그 뒤에 listen and up 하나 더 있어요. 스크립트 내용 있는데 do you mind 내용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나머지도 별로 뭐 볼 건 없어요.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에이미가 말한 여기 잠깐 보면 Did you know that? 여기 접속사겠죠? 알고 있니? That? Edison started to lose his hearing. 에디슨이 청력을 잃는 것을 시작했다는 것을. When he was a child. 그가 아이였을 때. 뭐뭐 할 때의 의미를 가지는 when이 됐습니다. Oh, I read that somewhere. 어디선가 봤어, 읽었어. But are you aware that? 너 그거 알고 있니? 물어보죠. He actually liked losing his hearing. 청력 잃은 거를 좀 좋아했다는 거 알고 있어? What? He liked it? 좋아했다고? Yeah, he said that. 접속사. It helped him focus on his experiment.
그것이 그가 그 실험에 집중하는 걸 도와줬대. 그것이 가리킨 건 뭐예요? 청력을 잃은 것을 말하겠죠. Losing his hearing. 이게 가리키는 것은 그걸 말하겠다. 자, 본문 이제 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갈게요. 아이고, 여기 아닌가? 여기, 여기? 뭐지? 카드 사장은 했었어요. 아, 그래서 거기 적혀있구나. 그런가 봐. 본문으로 갈게요. 본문인 Everyday Science. 매일매일의 과학. 근데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문법이 중간중간 있는데 문법은 따로 할 겁니다. It's just another morning. 자, another morning 아까 평범한 아침이라고 했어요. In the quiet town, when, where? 자, 요거 관계부사. 민준이가 살고 있는 조용한 마을에서의 평화로운 아침, 보통의 아침입니다. 민주 lives in the town이죠. 그래서 전치사 in 위치로 바꿨을 수 있다. He wakes up early in the morning.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and 병렬구조예요. 여기 looks와 wakes. 주어가 he기 때문에 3인칭 단수 맞춰서 look에도 s가 붙어있어요. Looks outside the window. 창문 밖을 내다봅니다. There is a rainbow. 무지개가 있다. 란 말이죠. There is a rainbow. 무지개가 있다. 뭐 별로 나머지는 다 밑에 관계부사 설명이라서 본문은 요게 다예요. 이럴 수가. 한 페이지의 본문이 딱 그거밖에 없어요. 뒤에 After he gets ready for school. 자, get ready for. 뭐뭐할 준비하다 라고 돼있죠. He가 주어니까 get에 s가 붙어있어요. 그가 학교 갈 준비를 마친 후에 He says to his mother, 엄마한테 말합니다. Did you see the rainbow this morning? 아침에 무지개 보셨어요? She replies. 그녀는 대답합니다. 여기도 S가 붙어있는 건 S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이죠. Yes, it was very pretty, honey. 자, 꾸라 그거 매우 예뻐 이럴 거야? Honey는 누굴 말해? 민준이를 말하겠죠? 이제 후하니 honey는 그냥 이쁘나, 아가야 이런 말이겠죠? 자, 아가야. 아가야는 좀 뭐하고. 그거 매우 이쁘더라, 아들. 이러면 되지. By the way, 그건 그렇고 하고 상황을 전환할 때, 내용을 전환할 때 By the way 이렇게 써요. 물론 편의점 이름에 By the way가 있어요. 근데 그 by는 by the way예요. 길에서 산다에 이 by the way하고 스펠링이 다릅니다. Don't forget, 잊지 마, 나왔어요. To take your umbrella, 우산 가져가는 거 잊지 마. 자, 여기 forget to. forget 단어랑 remember 단어의 경우에 forget to 동사 원형, forget ing 또는 remember to, remember ing 의미가 달라지죠. forget to는 어떤 의미야? 미래에 뭐뭐 할 것을 잊다. 그래서 미래에 할 일은 to를 쓰고 ing는 과거에 이미 했었던 일을 잊어버리다 라는 말이 돼요. 과거입니다. remember to도 미래, remember ing도 과거예요. don't forget to take는 가지고 갈 것을 잊지 마라 라는 말이야. 만약에 이것을 taking이라고 썼다면 우산을 과거에 가져갔던 것을 잊지 마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의미가 변하니까 여기 to take란 거 조심. 우산 가져가는 거 잊지 마. It is likely to rain today.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일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비가 올 것 같다. Be likely to. 자, as 민준 is walking to school. 자, as가 뭐뭐 할 때의 의미가 있죠. 민준이가 학교로 걸어가는 중일 때. Down comes the rain. 자, 이 문장은 도치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도치되어 있어? down을 강조해줘서 down을 맨 앞으로 넣고요. 주어가 뭐예요? The rain이 주어, comes가 동사예요. 그쵸? 원래는 무슨 문장이었을까? The rain comes down이었을 거예요. 근데 down을 강조해줬기 때문에 맨 앞으로 빼주고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어있는 도치구문입니다. 자, 그 밑에 He wonders. 그는 궁금하다. The skies were sunny before. 하늘은 햇빛이 전에는 났어요. How did mom know? 어떻게 엄마가 알았을까? 대 접속사겠죠? It would rain.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엄마는 어떻게 알았지? 날씨가 맑았는데. 자, 그래서 민준이가 궁금했어요. Sunlight looks colorless. 햇빛은 colorless, 색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자, 햇빛은 색이 없는 거지. 무색이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it is actually made up of many different colors. 자, made up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죠. 많은 다른 색깔들로 실제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그래서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개로 나눠지죠. When sunlight hits water, drops in the air. 자, 햇빛이 물 방울, water drops, 물 방울들을 공기 중에서 부딪힐 때, 햇빛이 물방울과 공기 중에서 부딪힐 때, it goes in different directions. 그것은 다른 방향들로 가게 됩니다. That's the reason why. 자, 요것도 관계 부사. The reason, 이유를 나타내니까 why를 썼어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For which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The reason for which가 the reason why하고 같아요. 우리가 the different colors of a rainbow. 무지개의 다른 색깔을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That's the reason why. 그것이 무모한 이유다 라는 뜻이에요. When rainbows appear, 자, 무지개가 나타날 때 it means, 뒤에 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모는 그것은 의미한다. 대 이란 뜻이에요. There is a lot of water. 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In the air, 공기 중에. And it is likely to rain. 비가 올 것 같다. 비가 오기 쉽다. 이런 말이에요. 자, 관계부사 여기에 why 조심해 주시고 it means that 그것은 의미한다. 뭐뭐라는 것을 접속사 대시 되겠습니다. 자, 그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마지막 문장 본문이 나와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슬프군요. Luckily, 운 좋게도 The rain does not last long. 자, 이때 last 매우 중요. 원래 last가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지만 지속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죠. 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And it is sunny again. 다시 햇빛이 난다. By the afternoon. By the afternoon 정도 하면은 이때 by가 쯤에, 무렵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후쯤에는 햇빛이 난다. 자, 민준 plays soccer. 자, 민준이는 축구를 해요. In gym class. gym이 뭐야? 체육관이죠? 근데 gym class니까 체육시간. 우리가 physical education이라고 해서 PE라고도 해요. PE, physical education. 근데 gym class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 체육관 수업에서 라는 얘기니까. During the game, 경기 동안에. 자, 동안에 구별해보자. While하고, for하고, during하고 다 동안에예요. 차이점은 뭐냐? While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 for 뒤에는 숫자가 나와서 뭐 3시간 동안, 5시간 동안, 하루 동안 이런 건 for예요. During 다음에는 명사 또는 어떤 기간을 나타낸 말이 나옵니다. 게임 동안에 라고 했으니까 이건 뭘 써야 돼? During을 쓰는 게 맞아요. 민준이는 scores ago. 골을 기록했어. And his team wins. 그의 팀이 이긴다. 뭐 어려운 거 없고요. He picks up the ball. 자, 그는 공을 집어든다. 여기 picks도 pick up. S 붙였어요. Pick up 단어는 연결된 단어지. 집어들다, pick up. 이렇게 같이 쓰기 때문에 더 볼은 요 사이에 들어가도 되고 픽업 뒤에 나와도 괜찮아. Pick the ball up 해도 돼요. 그리고 pick up the ball 해도 되는데 문제는 the ball을 대명사로 내가 만약에 it이라고 쓰게 되면 pick it up 괜찮아요? Pick up it 안 돼요. 알겠죠? 명사는 어디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대명사 it, they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대명사들은 가운데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조심해 주자. And kisses it like a soccer player. It은 키스했어요. 그것에게. 그것이 뭐야? 공에게. 축구선수처럼 이라는 의미의 like. 이거 좋아하다 아니야. 축구선수를 좋아한다 하면 안 돼요.
처럼 뭐뭐 같이 like입니다. 갑자기 he noticed 그는 알아차린다 뒤에 또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There are many lines on the board. 공에 줄무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어? 축구공 차면서 줄이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지. 자, 어쨌든 쓸모없이 he begins to begin to wonder. 자, 그는 궁금하기 시작해요. Why do soccer balls have so many lines? 어, 축구공에 왜 이렇게 줄이 많지? 초딩인가 봐. 그는 궁금하기 시작하다. 왜 축구공이 아주 많은 선들을 가지고 있지? A completely smooth ball. 자, 완벽하게 smooth. 부드러운, 매끄러운 공은 would create, 만들어낸다. 뭐하는 더 많은, 이죠, 더 많은 공기 저항을 뭐보다? A ball with lines. 줄이 있는 공보다 매끄러운 공이 오히려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A ball without lines. 줄이 없는 공, without이 뭐뭇이 없는, 뭐뭇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란 뜻이죠. 줄 없는 공은 would not go, 가지 않을 거예요. As far as, 자, as 원급 as지, 뭐뭐만큼 멀리. 만큼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as 원급 as죠. far가 원급으로 들어가서 뭐뭐만큼 멀리야. one with them인데, 저기 one with them의 주의. one도 대명사, them도 대명사죠. 그러면 뭐냐,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이 뭐야? lines죠. 것은 뭐예요? 어, 볼이에요.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공, 만큼 멀리 가지 않는다. 뭐가? 줄 없는 공이. 여기 데미 가리키는 건 뭐다? lines. 원이 가리키는 건 공. That's why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사이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That's the reason why 예요. 이 why는 관계부사니까요. 그것이 뭐뭐한 이유다. That's the reason why most balls in sports. 스포츠의 대부분의 공들. most가 가장 많은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대부분이란 뜻이에요. 대부분의 공들이 스포츠에서 also not perfectly smooth. 완벽하게 매끄럽지 않은 이유다. 그래서 다 매끄러운 공은 없고요. 다 이게 줄무늬가 조금씩 있어. 배구공이든 무슨 공이든. 자, 그래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줄무늬를 넣는다. 그 뒷문장을 보시면 본문 3이 있네, 슬프게도. 이거는 끝나요. 네. After the game, 경기 후에 민준이는 comes home, 집에 온다. He's thirsty. 그는 목이 말라요. 그는 그래서 he put some ice in a glass and pour some water in it. 그랬어. Puts and pours. 이거 뭐예요? 병렬 구조죠. Put의 s, pours의 s. Put이 놓다, 두다 이런 말이죠. 약간의 얼음을 잔, 유리잔 안에 넣는다. 그리고 pours, 붓는다. 약간의 물을 in it. 그것 안에. 그것이 뭐예요? 유리잔이겠죠. As he is drinking the water. 자, 그가 물을 마실 때. As의 의미가 뭐뭐 할 때. when하고 바꿨어도 똑같을 거예요. He noticed that. 역시 접속사. 그는 알아차린다. 뭐뭐라는 것을. 접속사 대세 의미가 뭐뭐라는 것을 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There are little water drops outside the glass. 자, little, 약간의 뭐 작은 이런 거죠. 작은 물방울들이 컵 바깥에, 컵 표면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물이 맺히는 거지. He brings to wonder. 자, begin to wonder. 궁금하기 시작해요. 어? Where do the water drops outside the glass come from? 자, the water drops outside the glass. 유리잔 밖에 있는 물방울은 where do come from 이잖아. 어디서 올까? 어디로부터 올까?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왜 바깥에 물방울이 생기지?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자, 쓸데없이 궁금해. You can see. 너는 볼 수 없다.
The air, 공기를 With your eyes,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In the air is a little bit of water. 자, 이것도 도치 문장이었죠. In the air 강조해줘서 공기 중에 있다는 걸 강조해줬어요. 주어는 a little bit of water is가 동사가 됩니다. 도치되어 있어요. 공기 중에는 약간의 물이 있다. The glass, 유리잔은 is cooler, 더 차가운. 뭐뭐보다 더 차가운, 비교급이죠? 뭐보다? The air around it. 그것, 주위의 공기보다 더 차갑다.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그것은 cools the air outside the glass. 자, 이 유리잔 밖에 있는 공기를 차갑게 해요. When the air is cool, 자, 공기가 지가 차갑게 하는 게 아니라 차게 식혀지는 거야. 자, 여기 중요. The air is cooled. 매우 중요해요. 수동태입니다. 자, 공기가 자기가 차갑게 하는 게 아니라 공기가 차가워짐을 당할 때예요. 그래서 is cooled.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형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It changes from gas to water. From A to B. A에서 B로 change. 바뀐다. 가스에서 물로. 기체에서 액체로 바뀐다. 됐어요? 뒷문장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이죠. 민준이는 can't wait. 기다릴 수 없어요. 기다릴 수 없으니까 뭐야? 막 흥분되고 막 기대가 되는 거야. 뭐 하는 것이? 내일 학교 가는 걸 기다릴 수가 없다. 아, 빨리 갔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야. He has so many questions. 그는 아주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questions가 선행사가 되겠죠? 질문인데 어떤 질문? He wants to ask his science teacher 할 질문들. 그래서 얘는 관계 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모두 나오는 거 보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 되겠어요. 생략 가능하겠죠? 그가 그의 과학 선생님에게 물어보길 원하는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다. He's so excited that. 자, 요 so that 구문인데요. So 형용사 that 주어 can't.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자, 아주 뭐뭐해서 주어가 뭐뭐 할 수 없다. 얘는 to로 바꿔 쓸 수 있어요. to 용법이에요. 그는 아주 흥분돼서 잠을 잘 수 없다. to로 바꿔 쓰면 뭐가 되겠어? 여기 적혀 있네. He's too excited to sleep. to 용법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As you can see, 그가 뭐 as you can see, 보다시피, 너도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Science can explain. 과학은 설명할 수 있다. The everyday happenings.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That 역시 관계 대명사. 뭐가 선행사야? Happenings가 선행사가 되겠죠. 일들, 발생하는 일상적인 일들. That 관계 대명사. Lie around us. 우리 주위에 누워있느냐? 거짓말하는 아니에요. 이때 lie 뭐 일어나는, 발생하는, 여기서는 뭐 놓여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 불가능한 대신입니다. 우리 주위에 놓여있는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일들을 과학이 설명할 수 있다. The door to science. 그 과학으로의 문은 open, 열린다. When you ask a question. 네가 질문을 할 때. So, 그러니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To wonder why. Why라고 궁금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lie 단어의 형태 여기 좀 조심해 주세요. 특히 동사 변화가 틀리니까. Lie, lay, lay. 누워있다, 놓여있다 이런 의미고 lie가 lied, lied가 되면 거짓말하다 라는 말이 되죠. 그리고 lay도 원형인 단어가 있어요. lay가 무슨 원형이야? 알을 낳다 라는 말이죠. lay, led, led 이렇게 변화합니다. 이때는 알 낳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자, 밑에 뭐
내용 확인해서 뒷장에 빈칸 선택하는 거 한번 해보시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뒤에 뭐 after you read가 있어요. 본문 내용에 맞춰서 고쳐보세요. 오늘 고쳐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법 정리가 나와 있는데 퀴즈하고 일단 that's why하고 to, so that can't 뭐 이런 게 나오거든. 본문에 여기 추가 본문이 있는데 별들 얘기 뭐 이런 거. 별로 내용은 많진 않아요. to 용법 너무 모모해서 모모할 수 없다. 또 that's because하고 that's why가 있는데 that's because 뒤에는 원인이 나오고 that's why 뒤에는 결과가 나와요. 자, 요거 좀 중요하게 본다면 요게 좀 중요합니다. that's because 다음에 원인 그것이 모모하기 때문이다. That's why 그것이 무모한 이유다. 뒤에는 결과. 자, 그 뒤에 뭐 useful expression, made up of, 뭐 pick up, be likely to 이건 단어 외울 때 하니까요. 그리고 last 단어가 지속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 그리고 lie가 거짓말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놓여있다, 눕다 의미 되는 거 조심해 주시고 그 뒤에 도치하고 이런 거 나오는데 도사하고 도치는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맨 앞으로 두고 주어 동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up went the rocket 하면은 원래 문장은 the rocket went up이겠죠. 그래서 로켓이 위로 올라갔다. 뭐, down comes the rain, in the air is a little bit of water 본문에 나와 있는 거고 뭐 이런 거. up went the rocket 로켓이 위로 올라갔다 이런 의미들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뭐 실험 보고서 think and write 학교에서 다 할 거예요. 프로젝트도 그렇고 우리가 뭐 따로 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뒤쪽에 단어가 나와 있는데 암기해서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